나무차 따뜻하게 해주는 네. 나무니까 아, 물차 좀 끓고 있네. 오늘은 날씨가 또 많이 춥네요. 아, 고구마도 네, 네. 구워 먹읍시다. 아, 참 좋죠. 생선도 많고 맛있고. 아, 산중에 달큰하고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봄 냄새가. 아, 우와, 야, 피었다. 어, 아 이게 지금 정상 맞아요? 네, 정상 맞습니다. 이때 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매화가 먼저 피어요? 아, 그럼요. 설중매. 어제는 피지 않았던 매화가 폈는데요. 고요하지만 부지런히 봄이 다가오나 봅니다. 들뜬 마음에 꽃잎을 몇 개 얻어볼 생각인데요. 아, 꽃은 이제 뭐에 쓰시려고요? 찻잔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생각합니다. 야, 예쁘네요. 소담한 매화에 넋을 놓고 있던 그때. 빨리 와, 빨리 돌발 사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독수리 왔다, 독수리. 독수리가 왔다고? 독수리 왔다. 우와. 우리 동네에 독수리까지 왔다. 저 독수리요? 와, 잠깐만. 와, 웬일이야? 우와, 저기 까마귀 먹이로 준 비계 냄새를 맡고. 지금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야, 아직은 경계하는 모양인데요? 가까이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근데 고기를 조금 더 던져놓을까? 그러면 기자들이 팍 와. 왔어. 이래 두면 됐어요. 부지런하게 주지 뭐. 야,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요? 자, 경계심을 풀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위장 텐트에서 한번 지켜보기로 합니다. 급한 마음에 손놀림이 빨라지는데요. 제가 또 좋아요. 아니, 저 이거 저 다 됐는데요? 거의 계속 계셔야 어떡할까요? 네? 이거 어떡할까요? 아, 좀 가지고 올라올래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너무 많이 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디 봐요. 어휴, 에휴. 다 탔네, 다 탔어. 형님. 네, 와. 이거 저 독수리 기다리다가요. 네. 고구마가 좀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아, 네.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네. 와, 근데 형님 이렇게 뭐 관찰을 시작하면 아주 그냥 정신을 완전 쏙 네. 빼버리시네요. 네. 한 곳에만 네. 몰두합니다. 와, 야, 색깔이 어떻게 이쁘냐? 아, 생강차 잘 우러났네. 여기다가 매화도 하나 띄워서. 와, 여기다. 그래요. 차 한잔 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천천히. 좋다. 아, 진짜 와. 맛은 참 좋겠다. 와, 색깔이 진짜 노랗네. 와, 황금 고구마를 먹을 때는 네. 갓김치와 먹는다. 아, 갓김치와. 자, 아. 좀 먹자. 아,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 배고픈 걸 떠나서 이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다행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고구마라 독수리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잘 됐네. 아무튼 굶을 뻔했어요. 이쪽 고구마를 하나. 까마귀 우두머리가 오셨네. 살짝 가야지. 고기를 숨기면. 왔다. 머리 쫄아주고. 머리 쫄아주고. 자. 어디 봐요. 독수리를 기다리는 중에 까마귀까지 날아왔어요. 일단 지켜보기로 하죠. 예. 어이구, 한 입 꿀꺽하네. 지금 막 먹는 거를 촬영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까마귀 네. 무리 중에서 네. 그 먹이를 먹는 네. 그 서열 관계를 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마리가 먹을 때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래서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이제 지켜보려고. 자, 독수리가 네. 저 위에서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빨리 안 내려오네. 아~